찹쌀가루 비롯해 풍미를 더해줄 생강가루까지 총 7가지 재료를 섞어 반죽을 만들 차례. 어라? 근데 이 하얀 물의 정체는 뭐예요? 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해. 양파 가루물을 넣고 반죽을 쳐봤더니 밀가루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히려 손님들이 드셔보시면 야채 맛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덕분에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긴 호떡이 되겠네요. 연구를 많이 하셨나봐요. 이제 그의 손으로 토스. 수타로 치대주는 것은 쫀득한 식감을 만드는 기본 작업이라고 합니다. 아유, 허리 얼마나 아플까요? 찹쌀이 들어가 보통의 밀가루 반죽보다 차지고 조리 특성상 묽은 호떡 반죽. 온몸을 써가며 100번 넘게 치대는 이 고된 일이 아닌데요. 그에겐 철칙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 숙성을 해줄 차례. 반죽 친 거를 냉장고에서 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가장 숙성 상태가 좋았을 때 그 반죽으로 호떡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거예요. 찰기가 가득해진 반죽. 숙성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5번을 만들어야 하루 장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떡갈비는 다진 고기에 달걀과 사장님의 비법 간장 소스를 넣어 버무린 뒤 그릴 위에 올려 초벌로 한번 굽는 과정을 거쳐야만 호떡 소가 된다는 사실. 우와! 호떡 하나 만들기 정말 복잡하네요. 그리고 우와. 질리는 꿀호떡이죠. 총 7가지의 견과류를 아낌없이 넣어 고소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사장님표 꿀호떡 소. 그리고 채소 호떡을 위해 당면 삶는 것부터 버무리는 작업까지 매일 한다는데요. 한입 베어물면 입속에서 주르르 퍼지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 역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었네요. 크림치즈랑 피자 호떡 하나 주세요. 네? 야채 두 개 메꿔 하나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보이시나요? 호떡이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크림치즈 호떡. 요즘 이만 모르면 안 되죠. 매콤 호떡도 있어요? 마성의 맛 매콤 호떡. 이보다 조화로울 수는 없다. 피자 호떡까지. 와, 참 많네요, 사장님. 처음에는 두 가지 호떡으로 시작했는데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좀 일찍 질려하세요. 뭐 피자나 크림치즈 같은 건 여자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어린아이도 좋아하시고. 그 수가 무려 8가지. 그야말로 호떡 어벤져스. 어, 잠깐, 이건 아이스크림 호떡? 우와, 이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요? 이게 또 별미예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다섯 단 꿀호떡을 번갈아 올린 다음 비날레를 장식해주면 끝. 우와, 사장님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니 뭐 와플이나